오늘은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대강대강 이야기하고 끝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끌려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끌려갔는가?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그러한 그러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그러한 신비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접촉할 때 거기에서 신적인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것을 외부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교리와 신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학이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조정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처음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따르던 제자들이나 일반 청중들에게는 교리나 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러한 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듯이 기독교에도 분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종파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의 원줄기 교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 중부, 남부, 유럽 일대 또 아일랜드 등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번 종파는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합니다. 주로 영어로서는 Greek Orthodox라고 그렇게 하는데 Greek Orthodox, Greek 전통교회죠. 정통, Orthodox, 전통이 아니고 정통, Tradition이 아니고 Orthodox, Greek Orthodox, 히랍 정통교회. 그 다음 셋째는 히랍 정통교회는 그리스와 또 그 옛 소련 영토, 말하자면 그 슬라브 민족 계통, 지금 러시아 쪽으로 많이 뻗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그 러시아 소설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거 그런 소설을 읽을 때 나오는 그 종교는 그게 그릭 오스톡스입니다. 히랍 정통교회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볼 때도 그쪽 러시아 쪽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은 그 교회는 히랍 정통교회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파가 개신교회인데
개신교는 북부 유럽, 현재의 북부 유럽 또 북아메리카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원 후 313년까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380년경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로마 천주 로마 로만 캐톨릭 처치 로만 캐톨릭 처치 로마 캐톨릭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처음에 그렇게 박해를 해 놓고 나중에 왜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까지 삼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 또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또 일반 세속적인 역사적인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역사학적인 해석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그냥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밖에 통일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전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세계 전체를 통일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냐고 할지면은 우리가 전 세계를 통일했다. 전 세계를 통일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종교를 볼 때 그 당시에 있던 종교들은 전부가 다 제한적인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이 다 다릅니다. 다신교 종교이고 그 당시의 종교들은 대부분이 다 다신교입니다. 유대교는 빼버리고 유대교는 그때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드러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빼버리고 볼 것 같으면 모든 종교가 다 다신교입니다. 이슬람교는 그때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제외하면은 모든 종교가 다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자기네들 종교가 이 다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만이 유일신교입니다. 일신교입니다. 기독교를 보니까 신은 하나밖에 없고 한 분 그 신이 온 세계를 다 지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이 한 분 신이 전 세계를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일하니까 이 온 세계 하나가
하나가 온 세계를 통일을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유대 로마인들의 생각과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합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치가 되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로마 로맨 캐톨릭 처치를 380년경에 국교로 세웠는데, 그 다음에 1054년에 동방정통교회, 그러니까 히랍정통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해 나갔습니다. 동방 정통 교회는 사람들이 좀 신비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에서 신비성을 많이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로마 천주교회는 우상숭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는 너무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신비적인 그러한 종교를 숭상하는 동방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회를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져 나가서 동방정통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뒤에 16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후에 개신교회는 계속 분열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개신교 교파가 900개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앞으로도 더 분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자꾸 분열이 되어서 교파가 많아졌는데, 현재 미국에만 900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 교파 종파를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Roman Catholic Church, 로마 가톨릭 교회, 이 교회는 먼저 교육적인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과 기독교 전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다기보다도 교황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황 무오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에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수제자로 삼고 베드로가 이제 기독교를 예수님의 복음을 베드로가 이어 나간다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교황이,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은
다 틀림이 없고 바른 말이라. 그래서 성경 해석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황이 성경 해석을 하면 모든 천주교회 신부들은 다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모든 교리에 대해서도 교황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상 교황이 문제를 잘못해서 한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한 예를 들어서 교황은 이 땅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하늘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대과학에서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땅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황이 잘못했는 것입니다. 교황의 설명이 틀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교황 무오설도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례증을 집전하는 것입니다. 12세기 이후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성례를 제정했는데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이 7가지가 성례라고 해서 이것은 특별히 거룩한 제의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출생, 아기가 이 세상에 나면은 바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가 이제 첫째 성례입니다. 그 다음에 정년이 되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아이에게 견진 성사를 합니다. 영세한 신자에게 은총이 다하기 위해서 사제가 신자의 이마에 성유를 발라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정년의 견진 성사를 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식. 천주교회에서는 이 결혼식도 성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한번 결혼을 하면 이혼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삶의 목적에 헌신을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러한 예식을 합니다. 다섯째는 사망, 장례식. 이거를 종유성사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장례식이 천주교회에서는 하나의 성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반성을 하면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신부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신부 앞에서 참회하고 사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부가 사죄를 선언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줍니다.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이 참회가 진실한 참회가 아니면은 신부의 사죄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찬식.
성찬식은 신교에서도 이것이 성례입니다마는 신주교에서는 미사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예수의 살과 피로서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기도를 하고 떡과 포도주에 기도를 하면은 성찬 예식 때 기도를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떡은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떡은 이미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포도주를 분석을 해봐도 그것은 피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포도주입니다. 떡을 실험실에서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그건 떡이 아니고 그것은 살입니다. 그렇지만은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떡이라고 이렇게 우겨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또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믿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찬 예식을 하나의 그냥 하나의 그 기념하는 예식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신념이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이것이 피가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 아니고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에 대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교회,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동방교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교회가 존재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동방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방교회는 주로 러시아 쪽으로 가야 많이 있습니다. 현재 2억 5천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교황이 없습니다. 교황은 너무 그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황을 동방교회에서는 교황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주교들, 주교라고 하는 것은 비숍이죠. 비숍. 한국에서 주교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감독이란 말을 주교라고 바뀌었는데 이 주교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공의회에서 모든 것을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행정에서 보면은 신부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역자들이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 자치적입니다. 개별 교회가 자치적이고 상호간의 다양한 방법으로서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계급적인
관료 제도가 없습니다. 동방교회는 평신도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사제들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사제들 말하자면 신부들도 결혼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불교라고 하면은 전부 그 결혼을 하지 않는 한국 불교에서는 중이라고 하면은 성녀라고 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비구성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가도 그 대처성들이 많습니다. 종파에 따라서. 그리고 불교 전체적으로 봐도 대처성들이 대처성이 있는 그러한 종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도 로마 천주교회만 신부들이 독신 결혼을 하지 않지. 개신교에서도 목사들이 결혼을 하고 동방교회에서도 신부들, 프리스트, 사제들이 결혼을 합니다. 동방교회에서 사제들이 하는 주요한 일은 성례 집전입니다. 성례를 집전하는 것이 사제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은 일반 평신도들은 성례를 집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제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제와 평신도가 협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들은 그 가르치는 일,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이 자습으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이 동방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신비한 종교적인 경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고 성령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동거하면서 신비한 역사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합하여 영위하는 삶의 기독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교회 행정 뭐 그런 문제보다도 각 교인이 그러한 신비적인 경험 그런 것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고함을 치고 떠들고 손뼉을 치고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고 이제 신비스러운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러한 힘으로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를 통해서 손뼉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통성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그것이 대단히 많이 행해지는 일이지만은 전체 기독교를 통해서 올 때에는 그러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흑인 교회에서 그러한 일이 많이 있고 백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백인 교회에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유한한 인간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직 신앙만이라고 하는 그것이 개신교에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주장하는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 by faith rather than justification by works. 천주교에서는 justification by works,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더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완전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개신교회의 근본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개신교회에서는 모든 신도들이 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사제가 있어서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접촉을 할수 있는 것이고, 개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교에서는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민 사제론이라고도 합니다. 만민 사제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각 자기가 자기 자신의 제사장이라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교파가 아주 난립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에서만도 900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교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개신교 교인들의 85%는 12개의 주요 교파에 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파의 주요 교파를 대개 12개로 생각하는데 85%의 사람들이 다이 12교파에 속하게 있고 그 나머지 사람 15%가 다른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교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파는 다 조그마한 교파입니다. 지방적인 교파 또는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의 수가 사실상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교파들이 왜 생기느냐?
신학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또는 지방적인 문제로 또는 사회 계층적인 문제로 갈라지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볼 것 같으면은 민족적인 배경이 교파를 나누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항상 유동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형식적으로만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교파를 나누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문화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 태도도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파가 새로운 교파가 생겨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끝맞고 지금까지 제가 해온 다른 종교들이라는 강의 시리즈는 오늘로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